아니 저기 버스 흔들거리는 거 보여요? 개웃기는데? 드디어 꿈같은 산안드레스를 마지막으로 하는 공항에 왔습니다. 이렇게 계단 내려가서 저 앞에 보이는 비행기 타러 가봅시다. 가자고. 오늘은 뒷문으로 탑승. 따르타이나에서 만나요. 안녕. 1시간 반 정도 비행해가지고 도착했습니다. 까르테나 숙소에 잘 왔는데 네, 이게 지금 풍경입니다. 도시 전체가 정전이 됐어요. 여기는 그래도 발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말고는 거의 그냥 다 암흑입니다. 처음에는 여기 무슨 도시 전체가 이렇게 어두운 곳인 줄 알고 개쫄았는데 정전이라 생각하니까 그렇게까지 위험해 보이진 않네요. 일단 도시 자체는 되게 이뻐요. 차량 불빛으로 살아가는 낭만 넘치네. 방금 날씨 좋다 낭만 넘친다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노 갑자기 조졌습니다. 숙소 어떻게 가지? 여기 요런 거리에 이렇게 자그마하게 비어 러버스라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맥주 탭들도 엄청 많고 여기 사장님이랑 직원들도 친절하고 동맛탱이입니다. 지금 맥주 인당 두 잔씩밖에 안 마셨는데 테이스팅을 한 4잔 5잔 한 것 같아요. 현재 시간 새벽 1시. 아까 그 어두컴컴했던 뷰가 이렇게 됐습니다. 전기가 다시 들어왔나 봐요. 이게 저희 에어비앤비 숙소인데 이런 식으로 잠금 장치가 있어요. 무슨 방 탈출하는 것 같아요. 비밀번호를 일정하게 치면 이렇게 열립니다. 얘를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문이 있어요. 들어와서는 이렇게 잠그고 여기 비밀번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번호를 일정하게 맞추면 그리고 이걸 내리면 여기 안에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짠. 오늘도 밖을 한번 거닐어 봅니다. 여기 보면 그림들도 되게 이쁘고 되게 좋아요. 풍경이 유럽 같다고 해야 되나? 까르테나가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흑인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그냥 길에 다 벽화예요. 양쪽으로 엄청 이쁩니다. 여기가 옛날에 식민지였어가지고 유럽 형태의 건물들이 엄청 많다고 하네요. 여기는 센타나리오 파크라는 곳인데 원숭이랑 나무늘보가 있다 그래가지고 와봤어요. 어딨어? 아 저기 있네 나무늘보. 하잉. 줄기탱이네. 저기 또 있습니다. 날 쳐다보고 있어. 안녕. 오호라 이구아나도 있습니다. 어디 가니? 오 뭐 먹어. 안녕. 와 진짜 크다. 1m는 되겠는데요? 와자로노 여기 또 있습니다. 완전 조그매 원숭이. 어 저 안에 맞네. 오 아이 귀여워. 신기하게 생겼다. 어 얼굴을 보여줘. 안녕 나 여기 있어. 가운데에는 뭐 정체 모를 이런 석상이 있습니다. 햇살이 너무 뜨거워요. 산안드레스에서 탔던 살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또 태양을 맞으려니까 따끔따끔합니다. 이런 식으로 건물들이 되게 유럽풍 느낌이라 생각하면 돼요. 아기자기하고 되게 이쁩니다. 콜롬비아에는 스타벅스보다 유명한 게 후안 발데즈라고 커피가 되게 유명한 집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체인점 같은 느낌이라서 엄청 엄청 많은데 여기 커피가 그렇게 맛있대요. 안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메뉴판이 이렇게 있는데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 하진 않아요. 한 잔에 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주문한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라니자도라고 저쪽에 보면 슬러시처럼 생긴 거 있죠? 뭔지 모르겠는데 시켰어요. 먹어봐야 아는 거니까. 농구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바리스타 후아는 농구입니다. 마셔볼게요. 아 이거 종이 빨대가 너무 나은데? 산미가 너무 강한데? 맛은 있어요. 오! 맛! 이거 더위 사냥 녹임밥. 맛있어. 진짜 여기 오니까 남미 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 유럽풍이에요. 유럽풍. 날씨도 도와주네. 역시 날씨가 아주 그냥 나를 가만히 놓아주질 않는구만. 저기 보면은 아줌마들 옷 입고 있는데 저것도 같이 사진 찍으면 돈 내야 되고 그런 걸 거예요. 역시나 사진 찍으라고 합니다. 여기는 뭐 식당인데 예약을 하고 와야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줄 서서 기다려야 된대요. 바로 뒤에 바다가 보입니다. 대포들이랑 같이 이쁘장하네요. 다 바다다. 다 바다. 대포도 엄청 많아요. 딱 풍경 좋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까르테나가 해운대다 해운대다 하길래 뭔 얘긴가 했는데 여기를 보고 얘기하는 거였나 보네요. 높은 건물들이 쫙 있고 해운대 바닷가 근처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뭔데 뭔데.
건물들이 색깔별로 있어요. 엄청 이쁘네. 여기는 시계탑도 있고 페드로 네 이름 모르겠습니다. 동상도 있습니다. 뭔데 뭔데 공연을 하나 봐요. 갑자기 밝아먹었는데? 로츠만 가렸어. 로츠만 현대 시간 오후 7시 11분 치바 럼버라라고 그 어떻게 보면 여기에 투어 버스라고 해야 되나? 뭐 파티 버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대요. 한번 경험해보고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분위기가 꽤 좋아요. 선상 파티? 보트 파티 같은 것도 하는 것 같고 그쪽에 보면은 지금 버스들이 여러 대 와 있는데 저희가 예약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버스가 왔습니다. 여기 타가지고 같이 노나봐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지? 아니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사람이 좀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토요일이라서 기대하고 탔는데 이게 뭐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게 맞냐고? 어딘가에 멈춰가지고 4명이 추가됐습니다. 총 7명 예. 또 갑자기 2명 추가 9명. 어디서 이렇게 사람이 자꾸 추가되는지. 노인정 됐습니다. 노인정 가운데 케이지가 있어. 얘네들보다 낫다. 한 명도 없다. 또 2명 추가 14명 3명 추가 17명. 뭐 이렇게 자꾸 자가 번식을 하고 있는데? 뭐야 뭐야 개 많이 타는데? 10몇 명이 타고 있습니다. 드디어 즐길 수 있는 건가? 우리도 저렇게 만석으로 갈 수 있는 건가? 브러스 브러스 꽉 차 브러스 que vino con ánimo de rumbiar en esa noche. A ver familia, ¿cómo le vamos a gritar a ver? ¿Lo escuchan hoy cómo es? ¿Lo escuchan si no tienen escuchado? Eso es. Todo el mundo de pie, momento, todo el mundo de pie. Cuenta hasta tres. . 중간중간 내려서 이렇게 뜬금없는 휴식 시간에 갔습니다. 돼지고기 같은데 엄청 맛있게 생겼네. 뭐야 뭐야 저 뒤쪽에 보이는 저 성 같은 데가 관광지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 온 김에 뭐 사진 찍고 가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기 버스 흔들거리는 거 보여요? 개 웃기는데? 넘칠만 하면 한 번씩 쉬어가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너무 뜬금없습니다. 저희한테는 뭐 별로 그렇게 특별하진 않은데 얘들은 지금 막 사진 찍고 그러고 있어요. 돈 내야지 사진 찍을 수 있네. 2,000 페소 이렇게 찍고 도망가는 걸로. 카르테나 마크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찍을 수도 없구만 이거. 사람이 좀 빠지니까 카르타헤나에 왔었다는 거 정도는 알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버스 투어 끝났습니다. 일단은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한 번쯤은 해볼만한 좀 광란의 파티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 어려울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누구나 충분히 재밌게 잘 즐길 수 있을. 일단 노래가 이제까지 클럽에 다닐 때 레게통보다 훨씬 더 신나고 재밌었습니다. 잘 놀다 갑니다. 여기가 이제 해운대라고 말했던 쪽인 것 같은데 와봤습니다. 풍경이 기똥차네요. 지금 보면은 높은 건물도 옆에
바로 이렇게 해변가가 있는데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와, 바글바글하네. 우리나라 서해 느낌인데 여기는 뭔가 서해 바다의 해운대 풍경 그런 느낌. 여기 보면은 그냥 식당들이 엄청나게 계속 즐비해 있는데 우리나라 왜 그 바닷가에서 Hello, this is my friend and Colombia truck. Only relax in the my country, my friend. 어쨌든 여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다 말들을 엄청 겁니다. 자기네들 와가지고 먹으라고, 맥주 한 잔이든 뭐든 하라고. 너무 더워서 밖에서 뭘 먹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안 든다. 아따, 여기 시원하게 잘 해놨네. 와,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뒤에서 보니까 사람이 더 많네요. 저기 오른쪽 끝에서부터 여기 앞에를 지나서 더 왼쪽 끝에까지 사람들 바글바글합니다. 라임 주스인가 봐. 레몬네. 또 보였어. 에, 내 밴드 다만. 백개뉴 5,000, 야 5,000이래 5,000? 먹어보자. 우나 보여줘. 그렇지, 상큼하게 상큼하게 만들어줘. 아직 따지면 안 될까? 나 이제 지금 시작했단 말이야. 무슨 맛이 날까? 아, 맛있어. 어우, 시원하고 좋은데요? 완전 상큼해. 안녕 말. 저렇게 말들이 계속 지나다닙니다. 오늘 일요일이라 그런가? 콜롬비아 아줌마들 더 많이 나와 있네요. 음악이 삶이다. 그놈의 파키아오는 그만해요 파키아오. 그만해 파키오, 그만해 파키아오. 자꾸 파키아오 하면서 쫓아오네. 도망가야지 그럼. 파키아오 세 번 말하고 바로 돈 달래요. 파키아오, 파키아오. 그 다음에 돈 줘요. 이번엔 제키찬이다. 이번엔 제키찬이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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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제키찬 아니면 파키아오네. 그냥 동양인 하면 그냥 제키찬의 파키아오야. 저희는 여기에 왔습니다. 카페 델 마르라고. 여기가 일몰 맛집이라 그래서 왔는데 줄 서서 먹어야 된대요. 이쁘긴 이쁘네. 사람들 차 있고 콜롬비아 국기에다가 바로 저희 뒤에 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파키아오 그만해. 들어가 보자. 두 명을 위한 좋은 자리를 안내해 주시게. 카메라를 켜들면 조금 좋은 자리를 줄 거라고. 카메라를 켜면은 이게 진짜 좋은 점이, 유튜브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자리가 없어도 좋은 자리 만들어 줍니다.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좋은 자리 주잖아. 명당이다 명당. 아따, 자리 낭만 넘치네. 귀여워.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구운 문어 같은 느낌? 잘 먹어보겠습니다. 주문한 칵테일도 나왔습니다. 와, 진짜 이쁘다. 푸르마 뭐해? 제발 눈치 좀 챙겨. 푸르마 좀 나와봐. 사람들 다 일몰 찍고 있습니다. 야, 색감 미쳤다. 해 뜨는 거 봐요. 구름이 눈치가 좀 생겼네. 역시 내 말 잘 들어. 조그만. 잘 가. 오늘도 잘 먹고 갑니다. 고. 와, 색깔이 점점 이뻐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몰 후 30분을 좋아하는 이유죠. 지금 한 10분 조금 넘었는데 이 정도. 아마 한 10분 정도 뒤면 더 이뻐질 거예요. 기다려 봅시다. 여기는 일몰 후 20분이 제일 이쁜가 봐요. 조금 덜 이뻐졌네. 그래도 이쁩니다. 잘 먹고 갑니다. 안녕. 여기는 숙소에 보통 투어사들이 한 개씩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진흙화산이라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투어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봉고차가 왔습니다. 가봅시다. 딱 정확하게 1시간 정도 달려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를 가는 건가 봐요. 지금 여기가 화장실이고 씻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은데 물이 안 나옵니다. 올라가 봅시다. 어떻게 생겼는데. 아, 이런 식으로. 와, 빡세네. 뒤쪽에 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와, 물이 하나도 안 깨끗하네. 느낌이. 오우 씨. 잠깐만, 발에 뭐 있는데? 아닌가? 무슨 물고기 있는 것 같아. 아니, 이게 수영도 안 되고. 잠깐만. 잠깐만, 엎드려지지도 않아. 아, 이거 바닥 느낌 이상해. 느낌이 너무 이상해. 오, 느낌 개별로야. 나 이런 느낌 별로 안 좋아해. 아, 이거 한번 더러워지면 깨끗해질 수가 없네.
아니 느낌이 너무 벌레인 것 같아. 영희 씨 머리가 멋있네요. 땀 아쉬워. 오빠 여기 턱 위로 올려봐. 자동 모자이크, 자동 모자이크.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이거 무슨 진흙 귀신 나온다. 아, 안녕. 내려가 봅시다. 줄 만신창이다 진짜. 오 쉣. 무서워. 어기적 어기적. 아이고 내려왔다. 저쪽으로 가면은 몸을 씻을 수 있는 곳이 있대요. 어제 그 포인트 일몰 또 보러 왔습니다. 저기 또 오늘도 사람들 엄청 줄 서 있고 오늘은 그냥 노상 맥주. 이게 또 낭만이지. 자 갑시다. 짠. 아유